천마 잠깐 보러 왔는데요.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늦은 것 같네요. 이거 천마 몇개 있으니까. 어우, 이것도 칡농쿨입니다, 지금. 나무. 근데. 작년에 여기다 좀 많이 묻었는데. 양이 많이 나와갖고 작년에는 양이 좀 많이 나오면 많이 묻고 조금 나오면 조금 묻어요.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 골고루게 갈 수 있으니까 천마가 세 개 있으니까 두 개만 캐갖고 하나는 묻어줘야겠어요. 내년을 대비해서. 요거서 요 참나무가 숙주목입니다. 이거 이게 숙주목이고요. 갈참나무예요. 갈참나무 도토리 나무죠. 도토리 나무 숙주목에서 나오는 참마기 때문에 요것을 잘만 관리하면 제가 한참 동안 빼먹을 수 있어요. 관리를 해야지. 참마는 관리 못하고 맨날 관리를 못하면 헛방이에요. 천마는 진짜로 관리 못하면 천마 처음에는 많이 캐도 나중에는 개체수가 줄어갖고 빈손입니다. 제가 경험담이에요. 경험담. 천마 잘 캐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개체수가 없어지면 돌아다녀야 되죠. 발품을 팔아서 피곤하죠. 그럼 살을. 어우, 이거 깊이 베꼈나? 밑에 위에 칡농쿨이 있어갖고 천마입니다. 괜찮네요. 뭐 기스란 것도 없고 곰팽이 파먹은 것도 없고 천마고 여기 날들 하나 놓고 여기는 다시 묻어주고 여기 어디 또 있으니까 여기 세 개 중에서 조그만 건 남기고 큰 것만 두 개 가져갈랍니다. 여기도 또 보니까 밑에도 보니까 또 올라오는 거 있네요. 하나는 남겨두고 두 개만 캐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하나 더 켰는데 천마가 온전한 것 같아요. 이것도 두 개 켰죠. 여기 보니까는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 밑에 하나는 켜고 하나는 남겨두고 그래서 세 개만 켜야겠어요. 부러졌네 이거. 싹대가 부러졌어요. 거 있어보자. 싹대가 이렇게 크면은 천마도 크거든요. 땅이 좋은 자리는 쉽게 캐지는데 안 좋은 자리는 좀 딱딱한 자리는 좀 힘들게 참마. 켜볼게요. 어딨나.
너무 깊이 박혀갖고 패스. 겁나 야 내비둬. 와 옆에 것도 그거 보니까 요것도 좀 살짝 이것도 살짝 어린 것 같아갖고 부러뜨릴래. 그냥 놔두고 네 개 중에 다 절반만 가져가자. 두 개만 이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싹 묻어주겠습니다. 그냥 도로 내년에 또 좋은 종자로 남겠지 하고 뭐. 종자를 넣고 이렇게 참나무 이런 숙주목이 있는 거 있죠? 썩은 거 이런 거 자른 것은 저건 살아있는 숙주목이기 때문에 참말을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양질의 참말을. 참말은 그냥 사람이 잘 관리만 해도 오랫동안 캘 수 있는 식물이에요. 요것도 숙주목이고. 여러분도 한번 5월 되면은 참말 이거 싹대가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. 요거 올라오거든. 올라오면은 천마 찾으러 한번 당해보세요. 어디 있는지는 제 거 쇼츠 영상에 저번에 올려드렸습니다. 아셨죠? 이게 두 개지만 아주 그래도 뭐 빈손은 아니니까 좋습니다.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고 건강하세요.